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소상공인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나선 2번 오세희입니다. 760만의 소상공인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 분야의 95.1%, 종사자 45.8%,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OECD 국가에서도 7위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국가경제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위기의 상황 절박합니다. 왜?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1000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도나 매출하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생계를 위해서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영업이 아니라 타영업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소상공인 대의원 여러분, 이렇게 소상공인들 위기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민생의 현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위기 속에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300명 국회의원 중에 오로지 한 명 출신, 유일한 소상공인 출신 오세입니다. 지난 30년간 소상공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700만 소상공인들의 땀과 눈물을 함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1호 법안,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을 제정 발의했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들이 요즘 TMF 때문에 많이 어렵죠. 제2의 TM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대 플랫폼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플랫폼법을,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했습니다. 에너지법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봤을 때 소상공인들의 처해 있는 현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 또 저의 고민,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가 소상공인들 95.1%가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리고 입법을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위원회를 전국 조직을 더욱 탄탄하게 해서 지방선거 압승, 대선 승리라는 데 미라를 하겠습니다. 역할이 되겠습니다. 셋째, 매월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민원실을 함께 하겠습니다. 넷째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업종을 섬세하게 조직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소상공인 대의원 여러분, 리더자는 책임을 있어야 됩니다. 해결도 해야 되고요. 소상공인 전문가 오세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여러분들의 제주에서 서울까지 골목상권을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오세희, 여러분들 평생을 소상공인과 동거동락한 오세희를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여러분에 대한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법안들과 제도 개선으로 여러분들에 대해 보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